자기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5일 벌써 2월도 매를 맞다 보니 어느새 중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주식 하다 보면 내일이나 오를까 모레나 오를까 언제 오르지 이러다 보면 갑자기 시간은 싹 가 있는 게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일매일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냥 시간만 술술 간다는 거. 그래, 특별히 진보 없이 시간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해야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헛된 시간만 보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그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시장 흐름 전반적인 흐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핀비즈닷컴에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버텨줬어요. 그래서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나스닥 지수는 뭐 장중에는 플러스도 났었는데 0.03% 아주 소폭 미미하게 떨어지면서 끝났고, S&P 500은 0.38%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는 0.4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과 구글, 엔비디아 등 주가가 빅테크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를 지켰고요. 전통주들은 좀 떨어졌고, 특별히 오늘 많이 떨어진 쪽은 어디냐면 제약, 의약, 바이오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우는 이런 흐름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외부 자문위원회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더나 주가가 무려 11%나 떨어졌고요. 화이자도 2% 가까운 수준의 하락,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도 9%가량의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쪽이 조금 심하게 빠졌습니다. 네, 이쪽이 좀 심하게 빠졌고, 반면에 아주 재미난 쪽은 어디였냐면 전기차 부분이었어요. 테슬라는 뭐 1.8%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루시드가 무려 6%나 올랐고, 리비안도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뉴스로는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 뉴스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슈퍼볼 그 게임 하는데 광고에 전기차 광고가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특징적인 뉴스로는 스플렁크가 시스코에 200억 달러 인수 설이 나오면서 9% 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게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채권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자, 채권 시장 흐름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한번 볼까요? 10년물 대표 국채 금리. 자,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요. 다시 올라서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폴짝 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2%가 훌쩍 넘는 자리입니다. 2%가 훌쩍 다시 넘었다가 지금은 1.986 정도까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전일 대비로는 꽤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단기물 한번 볼까요? 2년, 3개월물, 2년물? 네. 뭐든, 네. 2년물 보죠. 2년물도 마찬가지죠. 자, 2년물도 급등을 했죠. 금리 급등. 2년물은 10년물보다 급등을 더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4BP가 올랐으니까요. 10년물은 3.5BP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자리에서 지금 밀렸어요. 1.6을 훌쩍 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1.57로 마무리됩니다. 자,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더 극명한 거는 3개월짜리 채권 시장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 채권 시장 한번 보시면은요, 와, 이거 봐. 왼쪽에 보면 폴대 빡 썼는데, 지금 이게, 지금 3개월물은 금리 자체가 0.3대예요. 0.3대. 이것도 올라서 0.3대인데, 장중에 0.43을 돌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0.38로 끝났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0. 몇 자리가 하루에
변동폭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금리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일 그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면 뭐가 나타납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가 나타나죠. 그러면 안전자산은 뭐예요? 미국 달러나 채권 같은 게 안전자산이고, 주식이라든가 원자재 같은 게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 주식, 원자재는 하락, 그리고 채권, 달러 강세, 그 다음 또는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 강세,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약세였고, 약세 폭도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뭐 엔화나 이런 것들은 강세가 아니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비철금속 어떻게 된다? 유가는 95달러가 넘었어요. 자, 근데 유가는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엮여 있으니까, 뭐, 공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원자재, 주요한 원자재인 비철금속 한번 볼까요? 니켈 가격 한번 볼게요. 니켈 가격은 장기 추세선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5년물, 5년 흐름. 보시면, 자, 올라,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계속 올라. 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1년으로만 한번 볼까요? 니켈 1년으로도 한번 보죠. 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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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 그렇죠? 네. 연초에 1100불 정도 때까지 있었던 게 지금 1770불입니다. 자, 다음에 알루미늄 한번 보시죠. 자,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1년짜리 한번 보시죠. 네. 완전 고공행진하고 있죠? 네. 완전 고공행진. 5년짜리로 한번 보시죠. 완전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렇죠? 저점 대비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팔라든 볼까요? 지금 뭐 러시아 문제까지 엮여져 있는 팔라든 보시죠. 자, 이것도 1년짜리 한번 보시죠. 1년, 5년짜리. 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비철금속 가격도 올랐다라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으면. 제 눈이 네 개예요, 지금. 네, 네 개가 됐다 말았다 막 하죠. 네. 자, 금값은 올라오긴 했습니다. 1873달러, 한 1.6% 올랐고, 지금 WTI는 지금 조금 밀렸어요. 94.83인데, 95달러 때까지 올라가면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오늘 시장만 봐서는 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네.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역시나 이렇게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이유는 있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의 인사 발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제임스 블러디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피로 물들이시는 분이세요. 자,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하면서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것처럼 7월까지 100BP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장이 충격을 먹었고, 아까 그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 이런 발언들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연은 총재들은 조금 이런 뉘앙스를 가라앉히고 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실제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제가 한 미국 연준 인상은 한 네다섯 번 정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경과를 볼 것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토마스 바킨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얘기부터 듣죠. 항상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팬데믹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 불확실성 등 우리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직립금리로 정말로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중립금리는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고점으로는 한 3%, 저점으로는 한 2.5% 이런 정도 되겠죠. 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고, 꾸준히, 스테디리하게, 움직여서, 팬데믹 이전 레벨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움직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 증시각도의 TV 입장과 똑같습니다. 이 입장이. 아마 금리를 올릴 것이다. 상반기에 금리를 몇 번 올리고 하반기에는 나타나는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게 가장 유력하다. 왜냐하면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치 뭐 올해 7번, 8번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로의 금리 인상은 데이터를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라가르드 총재도 계속 그 인터뷰 내용들이 조금씩 전달되는데, 그 모든 통화 정책은 조치가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강조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 발언 때문인지 오늘은 유로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그래서 달러는 96.3, 유로는 1.1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지정학적 상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전 주말에 있었던 충격파보다는 충격파가 좀 감소했어요.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은. 그렇죠.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로는 미국 국무부가 원래 있었던 대사관, 키예프에 있었던 대사관을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르비브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뉴스 들으셨겠고, 그다음에 그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확약 등을 러시아의 안전 보장책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거절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스 총리는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뒤로 물러날 시간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 명의 러시아군이 직결했다. 이것은 아주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거 어렵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한 건 뭐다? 순망치안인데 입술 없어지게 생겼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를 가입하게 된다면 너무 가까운 자리에 일종의 적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술 역할 우크라이나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그래서 거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데, 지금 판세는 보니까는 러시아는 절대 안 돼라는 분위기인 거고, 절대 안 돼라는 분위기인 거고, 미국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 해. 내가 막아줄게. 한번 해봐. 하면서 옆에 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면 뭐 상황은 전혀 달라지고 훨씬 더 지각적 위험은 제가 보기엔 증폭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그것을 약간 눈치채고, 지난 주말에 그 매겼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무게는 오히려 오늘은 조금 가벼워졌고, 역시나 기존의 흐름, 어떤 흐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흐름에 시장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는 95달러 넘었다가 95달러를 다시 깨고 있어요. 95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최고 가격이고, 역시나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요인인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더 계속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은 계속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서 중간 선거가 있을 때 과연 현재 민주당 정부가 유리할지도 고민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 전쟁 관련 이슈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한 적이 많지 않았다 하는 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